이번에는 도형으로 터지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그냥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들어갈 거라서 자 도형을 먼저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그릴 때 그냥 쉐입 툴로 그리는 게 아니라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자 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각형을 아무데나 그리셔도 돼요. 얘는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그리면서 시프트를 누르시면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요 정도 사이즈로.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스크가 하나 생겼을 겁니다. 마스크. 이 마스크를 하나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D. 그러면은 똑같은 모양의 마스크가 두 개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지금 뭐 별다른 모양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고 어떤 식으로 잡아줄 거냐면 마스크 1번 사각형에서 마스크 2번 사각형을 빼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마스크 2번 여기 옆에 보시면은 add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서브트랙트로 바꿔주세요. 빼기.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검게 나와요. 이렇게 검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스크 1번하고 마스크 2번은 네모 크기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마스크 1번 네모에서 마스크 2번 네모를 빼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마스크에는 이 라인,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빨간색 라인, 이 라인을 기준으로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보이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2번을 마스크 1번보다 좀 작은 네모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마스크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좀 줄여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면 이제 여기서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32입니다. 얘를 마스크 1번 하고 이 마스크 1번에 있는 마스크 익스펜션하고 마스크 2번에 있는 요 마스크 익스펜션을 둘 다 사용을 해볼 거예요. 먼저 마스크 1번 자 여기 토글 익스펜션 눌러주시고 얘는 수치가 여기 마이너스 32보다 더 작게 잡아줄 겁니다. 마이너스 32, 33 되겠죠? 그러면은 완전히 안 보이죠? 왜냐? 요 가운데 있는 요 사각형 네모보다 더 작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안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10프레임 뒤에 얘를 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라인이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라인 두께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자 이번에는 요 1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 마스크 2번의 마스크 익스펜션을 움직일 건데 10프레임에 마스크 2번의 익스펜션을 톡을 눌러주시고 20프레임에 자 0보다 큰 숫자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지금 현재 요 솔리드의 중심축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중심축을 여기 도형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펜 비하인드 툴이 있어요. 여기 펜 비하인드 여기 이제 중심축을 옮겨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고 중심축을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 가운데다 배치를 해주는데 요 사각형이나 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가운데 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기다가 갖고 갈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스냅으로 붙습니다. 컨트롤 키.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나타날 때 빙글 돌면서 사이즈가 작았다가 커지면서 또 안 보이다가 보여지게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포지션은 안쓸 거니까 스케일하고 로테이션하고 오퍼시티 이렇게 세 개만 불러 주실 수가 있어요. Shift, 아, S 누르고 Shift R 누르고 Shift T 누른 겁니다. 그래서 자, 얘는 스케일이 일단 0이었다가 10프레임에 100%가 될 거예요. 아, 10프레임이 아니고 20프레임으로 갈게요. 왜냐면 얘가 10프레임에 라인이 이렇게 나오고 20프레임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 0. 톡을 눌러주시고 0프레임에 그리고 20프레임에 100%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뭐 50%에서 시작하셔도 돼요. 일단 작았다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모션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50%에서 100%로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로테이션은 0에서 톡을 눌러주시고 20프레임에 여러분들이 돌려주고 싶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돌면서 나오죠. 돌면서 그 다음에 오퍼시티도 0이었다가 100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션 만들어 주셨으면 컨트롤 시프트 Y 컨트롤 시프트 Y 눌러서 자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고 싶은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죠. 컨트롤 시프트 Y에서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색상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개더 만드는데 사각형도 있지만 뭐 삼각형 그리고 뭐 오각형 뭐 이거 펜툴로 그리시면 돼요. 펜툴로. 자,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프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프는 제가 이제 말은 안 했고 여기 그래프는 빠르게 느리게로 가주시면 돼요. 빠르게 느리게. 자, 뭐 익스펜션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0에서 20프레임까지 빠르고 느리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잠깐 봐주시면요. 여기 마스크 1번과 마스크 2번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봐주세요. 그래서 얘네를 다 선택을 하고, 지금 둘다 선택이 되어 있죠. 마스크 1번의 익스펜션, 마스크 2번의 익스펜션. 이지지 인과 아웃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빠르게, 그리고 여기는 맞춰줍니다. 라인에다. 우리 선형타입 폭죽 만들 때 진행했었던 거죠. 그리고 얘도 밑에 부분을 이렇게 선에다 맞춰주는 거죠. 핸들을. 그러면은 모션이 이 네모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얘네들 스케일, 오퍼시티, 로테이션 요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빠르고 느리게. 그래서 여기도 이지지 인과 아웃을 눌러주시고 빠르고 느리게 요런 곡선. 얘네는 끝에 이렇게 맞춰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빠르고 느리게, 오퍼시티도 자 빠르고 느리게. 요게 이제 그래프가 들어가지게 되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죠? 자, 다 요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도형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도형 타입입니다.